일본 혼슈 중부에 있는 아사마야마가 6월 20일 아침부터 매우 얕은 곳을 진원으로 하는 화상선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계에도 변동을 보여 산체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아사마야마를 분화 경계 레벨 1로 지정했습니다. 아사마야마가 분화를 시작함으로써 이 시각 현재 일본에 무려 13개의 화산이 분화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아사마야마는 일본 나가노현과 군마현의 경계에 있는 화산입니다. 산체는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원추형의 성층 화산입니다. 높이는 2568m. 산 정상에는 칼데라가 있는 매우 활발한 활화산입니다. 아사마야마는 일본 기상청에 의해 A급 활화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사마야마의 험악한 얼굴과는 달리 아사마야마 산록 여기저기서 이런 용출수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화산지대는 다공절의 화산 분출물로 대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빗물은 모두 지하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를 복류천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지표로 용출하게 되죠. 아사마야마의 산록에 있는 시라이토노타키, 백사폭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1년 내내 유량의 변화가 거의 없고 매우 맑은 물이 흰 실처럼 흘러내린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복류수는 아사마야마가 내린 비가 지하에서 6년을 지낸 뒤 지표에 얼굴을 내민 것이라고 합니다. 화산지대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이죠. 일본 기상청에서 아사마야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사마야마는 분화 경계 레벨 1, 5단계의 경계 레벨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활화산이라는 것에 유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활화산이라는 것을 잊고 그만 사자의 위험한 등허리에 올라타는 경우가 있죠. 아사마야마의 지진 횟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그전에 없었던 지진이 갑자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체의 얕은 곳을 진원으로 하는 화산성 지진, 화산 미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산 미동은 마그마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사마야마 화구 밑에는 마그마방이 존재합니다. 화산성 지진의 진앙은 화구 한가운데 마그마방에 몰려 있습니다. 이것은 경사계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2015년에 분화를 했고 2019년에도 분화를 했습니다. 관측 지점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부터 또다시 경사계의 변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역시 마그마가 깊은 곳에서 상승하고 있고 산체가 팽창하고 있다. 산체가 부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산증화구에서는 백색 분연이 100m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사마야마가 분화 경계 레벨 1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면서 현재 일본에는 13개의 화산이 분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매우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화산들이 분화하고 있는지 화산들의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슈의 화산들입니다. 큐슈에는 6개 화산이 분화하고 있습니다. 큐슈의 화산 프론트, 화산 전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화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아소산, 신모에다케, 사쿠라지마, 사츠마 이오지마, 쿠치노 에라부, 그리고 스와노세 화산이 며칠 전에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아소산, 신모에다케, 사쿠라지마, 사츠마 이오지마는 칼데라의 외룬산들입니다. 지금은 각 화산의 모태가 되는 칼데라가 조용히 마그마를 공급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칼데라 스스로가 움직일 때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큐슈에는 17개의 활화산이 있는데 그중 6개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화산들이 고이 잠자고 있는 다른 화산들을 깨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슈에는 3개의 화산이 분화하고 있습니다. 학산과 시라네산, 그리고 이번에 헤비급의 아사마야마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역별 화산의 대항전 같은 것을 한다면 아사마야마의 참가로 혼슈 지역의 전력이 크게 보강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혼슈의 엔트리에 또 다른 헤비급 화산, 후지산의 이름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쪽의 홋카이도에는 토카치다케가 유일하게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일본에 111개의 활화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홋카이도에 18개가 있습니다. 화산의 숫자는 큐슈보다 하나가 많은데 현재 분화하고 있는 화산은 토카치다케 하나뿐입니다. 아직 분화 경계 레벨은 1, 비교적 얌전한 상태지만 화구 부근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3개의 화산 중 이제 나머지 3개는 태평양에 있는 화산섬과 해저 화산입니다. 니시노시마, 이오토, 그리고 후쿠토쿠 오카노바 화산입니다. 이즈, 보닝, 마리아나 화산 열대에 있는 화산들입니다. 약칭으로 IBM이라고 하죠. 겉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해저에서 매우 격렬한 화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산들의 주변 넓은 해역이 유황 때문에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지나는 선박들은 주의를 해야겠죠. 일본 열도의 화산들의 움직임이 많아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화산의 움직임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지진도 많아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화산과 지진, 지진과 화산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3개의 화산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화산들이 움직이게 될까 주목하도록 해야겠습니다.